왼손에 오른손을 놓고 상대방 손하고 이제 손 밑으로 들어가서 여자를 끼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손을 잡고 손 빼고 자, 안 빠지죠. 이대로 이렇게 걸고 다리가 이제 상대방 발 사이로 다리가 상대방 발 사이로 넘어오자마자 이 다리가 위로 포개요. 이 상대방의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 가야죠. 포개고 이쪽 누워요. 눕기 시작하고 어깨 대고 엉덩이가 이쪽으로 빠져나가요. 어깨랑 어깨가 이쪽으로 엉덩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오고 하늘을 봐요. 양쪽 어깨가 다 땅에 닿겠죠. 지금 이렇게는 한쪽 어깨만 닿잖아요. 여기서 양쪽 어깨가 땅에 닿게 하고 이 허리 부분으로 이 허벅지를 누르고 있어야 돼요. 체중 실어서 누르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제 선택할 거예요. 다리를 빼주세요. 자, 안 빠지죠. 그리고 손을 빼주세요. 손을 더 잘 빠져요. 이게 손이 다리보다 더 많이 잘 빠질 거예요. 여기가 다리면 그래서 나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 손으로 여기 허벅지 여기만 컨트롤 해서 준비하시는데 이미 이제 선택하는 건 마음껏 올라타거나 이발을 빼서 도망을 해서 또 다리 빼서 일어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마우스 한다는 걸 가정해서 양손으로 손 짚고 손 짚고 손 짚고 양손으로 여기 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양손으로 여기 밀고 이발 짚고 다리를 뻗고 쓰면 안 돼요. 그럼 힙 스킵을 하는 거예요. 다리를 딱 접고 엉덩이 밑으로 빼요. 바깥으로 빼면서 상대방 많이 굴리기 하고 이 오른쪽 무릎을 가랭이 누르면 돼요. 그리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로 막아야 돼. 합쳐져야 돼. 만나게.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안 돼. 그냥 여기 뚫린다고. 그래서 이제 무릎이랑 다리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돼. 이렇게 잡고 밑으로 넣어서 여기다 딱 끼게 하고 앞꿈치 잡고 다리 나와요. 다리 사이에 나와서 위로 포개. 포개고 그쪽 눕고 돌아서 하늘 보고 상대방이 이 손 짚고 일어나면 양손으로 여기 허벅지를 밀어주시면 돼요. 무릎하고 무릎 가까운 허벅지하고 골반에 가까운 허벅지 밀어 준비하시면 짚은 상태로 엉덩이 빼고 이 무릎을 넣어서 발끝을 엉덩이에 딱 대요. 이렇게 다리가 발바닥하고 골반에다가 대고 무릎이랑 발이 발목이 만나게 만드시면 돼요. 뚫으시면 돼요.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반을 만들어야 돼요. 반을.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마지막 쳐.